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은인들이 정기적으로 우리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나라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에서처럼 참된 단식은 드러나지 않게 정의와 공정을 실천하는 것이고 어려운 이웃과 양식을 나누고 떠도는 이들을 맞이해주며 입을 것이 없는 이를 입혀주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주는 것과 같음을 하느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할 때 하느님께서는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순 시기에 나눔과 단식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거룩한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의 잘못들을 반성합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희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 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드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언제를 드려도 받지 않으시리.
주하니 보시나이다.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다가와 물었다.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자주 단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신랑이 함께 있는 동안 혼인잔치 손님들이 슬퍼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터인데 그때는 단식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간청을 드립시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자이신 주님, 여러 가지 건강상의 이유로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하여 비오니 당신의 따뜻한 손길로 그들을 감싸주시어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시고 이들이 어서 건강을 되찾아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당신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축복을 내리시어 그들의 마음속에 단단한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당신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아제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사순 시기에 제계를 지키며 이 제사를 봉헌하오니 너희 마음을 주님의 뜻에 맞게 바꾸어 주시고 그 길을 실천하는 꿋꿋한 힘을 저희에게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늘이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가 이기심을 버리고 가난한 형제들과 양식을 나누는 절제의 생활로 자비하신 주님을 본받고 감사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찬미 노래를 부르며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타데오와 요한 보스코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웠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아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증명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감가래 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계속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너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니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혼나리다. 그리스도의 몸.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가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고 비오니 이 사랑의 영약으로 모든 죄의 상처를 낫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